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머랭이들, 드디어 랜선 집들이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이렇게 차려입었다고요. 랜선 집들이 한다고 살짝 이렇게 사모님처럼 한번 차려입어봤고요. 제가 지금 이사 온 지 거의 3개월 정도가 좀 넘었는데 왜 랜선 집들이를 이제야 찍냐면 집이 엄청 대형 평수예요. 제가 50평대에서 이제 이번에 또 자취를 하는데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구들을 또 하나하나 맞추고 뭔가 인테리어 소품들을 맞추고 이러는 시간들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배송도 좀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서야 찍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또 이따가 드리고 집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우리 머랭이들이 랜선 집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청소도 좀 열심히 했고 열심히는 아닌가? 여튼 현관부터 한번 이제 들어와 보시겠어요? 가시죠. 현관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치우지 못한 택배들.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이렇게 거실 존이 있거든요? 오늘의 손님 맞이로 이렇게 현관이 되게 예뻐요, 저희 집이. 그리고 이쪽은 이제 게스트룸하고 일하는 방하고 화장실하고 팬트리 이렇게 있고 복도가 되게 예쁘죠? 이쪽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실. 그 여기는 주방. 이렇게 약간 회전식 구조예요, 집이. 이렇게 있고 안방으로 가볼까요? 제가 안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방입니다. 저... 아이고, 너무 더럽다. 좀 리얼하게 하려고 치우지 않았어요. 화장실. 네, 좀 더럽네요. 네, 이렇게 욕조도 있고요. 드레스룸도 생겼어요. 네, 좀 더러워가지고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드레스룸도 있고. 아니, 집이 전체적으로 하얀색 대리석 바닥에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이라서 안방은 따뜻하게 가자, 코지한 느낌으로 가자 해서 굉장히 이렇게 원목 느낌으로 따뜻하게 나름 가구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지금 제가 신경 쓴 게 뭐냐면 이렇게 테이블이랑 침대랑 다 템바보드 원목으로 맞췄어요. 요것들의 정보는 제가 자세한 거는 더보기에 다 적어두겠습니다. 이런 원목 침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한번 사면은 또 진짜 오래 쓰니까 큰맘 먹고 좀 비싼 걸로 구매를 했고 이 이불도 포토제니아 굿즈 아시나요? 이것도 전 이렇게 비싼 이불은 처음 사보는데 매트리스 값보다 비싼 포토제니아 굿즈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좀 따뜻한 느낌을 많이 내고 싶기도 하고 이불하고 톤을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조화들을 넣었어요. 저희 집에 아무래도 이렇게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생화가 좀 안 좋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 다 뭔가 물어뜯고 난리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조화로 맞췄고 요거! 이거 기억나세요, 머랭이들? 제가 저번에 무브먼트랩 쇼룸 가가지고 요거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잭슨 카멜레온 1인 소파인데 얘가 또 톤이 좀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맞췄고 이 액자는 지인분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사다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요런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쉬폰 커튼? 네, 프린팅 쉬폰 커튼을 하나 달았는데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왜 달았냐면 여기 전에 사시던 분이 여기다가 벽걸이 TV를 하셨는지 이렇게 자국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가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또 새로 시켰는데 아직 배송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베란다 공간. 여기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잘 쉬는 공간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해요. 하... 하면서 공기 좋다 이러면서 핸드폰하고 멍도 좀 때리다가 이 아침에 햇빛 들어오거든요, 여기. 그래서 햇빛 이렇게 쐬다가 기지개도 막 이러고 피고 요러는 공간입니다. 네, 자취하면서 베란다가 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거실로 가볼까요? 거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가장 예쁘게 꾸몄다고 생각이 되는 저희 집 거실입니다. 꼬꾸야. 얘가 이제 집주인이에요. 네, 주인님 안녕하세요. 거실 가구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좀 심플하면서도 뭔가 되게 꽉차게 있죠. 이 소파 제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데 집사진을 올리면은 소파 문의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얘는 제가 저번에 무브먼트랩 기억나시나요? 무브먼트랩 쇼룸에서 보여드렸던 잭슨 카멜레온 잉크 소파예요. 저희 집에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 거실에 맞는 가구들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부터 제가 그 잭슨 카멜레온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사를 간다면 잭슨 카멜레온 소파를 무조건 사야겠다 라고 하고 이제 위시리스트에 넣어놓고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를 가기만을. 근데 진짜 우연히도 무브먼트랩에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무브먼트랩 쪽에서 소파랑 식탁이랑 가구들까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으니까 이 소파 자랑 좀 더 할게요. 일단 저는 엄청 큰 사이즈를 선물 받았어요. 집이 크다 보니까 진짜 정말 큰 사이즈로 선물을 받았고 우리 꼬꾸가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엄청 퐁신퐁신하고 여기 한 진짜 3명은 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사이즈고요. 요거는 요것도 세트인데 요거는 제가 샀어요. 뭔가 이렇게 화이트에다가 블랙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귀여운 약간 스툴 소파? 스툴 소파 같은 거는 제가 구매를 했고 너무 귀여운 요 테이블, 소파 테이블. 귀엽죠? 약간 버섯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집에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소파를 가죽 원단을 주면은 다 뜯기더라고요. 제가 요 소파 들어오기 전에 임시로 가죽 소파가 있었는데 다 뜯겼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죽이 아닌 원단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심지어 이 꼬꾸가 털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털이 떨어져도 안 보일 수 있게 하얀색으로 골랐고요. 되게 아끼면서 쓰고 있어요. 뭔가 청바지 같은 거 안 입고 꼭 잠옷만 입고 앉아있습니다. 너무 만족하는 소파. 우리 꼬꾸가 제일 좋아해요. 소개할 곳이 많아서 빠르게 슉슉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조명을 똑같은 거를 약간 가로등처럼 두 개를 뒀어요. 얘도 잭슨 카멜레온 제품이고 진짜 이렇게 뭔가 널찍하고 약간 버섯 같기도 하고 우산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 이렇게 딱 두고 밤에 불 켜면 되게 진짜 가로등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완전 만족. 이것도 쇼룸에서 보고 제가 구매를 한 건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은 제가 이제 처음 키워보는 식물입니다. 저희 이모한테 선물을 받았어. 너무 귀엽죠? 떡갈나무? 제 키보다 훨씬 큰 약간 상추 같은 친구인데 사실 물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생각난 김에 지금 한 바가지 줘볼까요? 이 정도 주면 됐겠죠? 저거 진짜 죽이면 큰일 나가지고 무럭무럭 잘 키워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꼬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커다란 화분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저의 셀피존? 거울 닦아야겠다. 너무 더럽다. 여기는 서브 테이블. 저는 진짜 넓은 집을 이사를 간다면 이렇게 뭔가 테이블을 두 개를 두는 게 좀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서브 테이블을 이렇게 뒀고 이거는 정말 제가 큰맘 먹고 구매한 꼬꾸의 캣타워예요. 저는 이렇게 또 비싼 캣타워는 처음 사보는데 40만 원이 넘어가는 캣타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꼬꾸가 요거 투명 해먹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이 투명 해먹에 이거 진짜 비싸게 추가했는데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 잠옷을 이렇게 넣어놨는데도 잘 안 써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제 설치한
요즘 좀 이렇게 트렌디한 느낌이 뿜뿜 나는 뉴스페이퍼 거울입니다. 네, 뉴스페이퍼 미러 이렇게 설치를 했고 여기서 거울 색깔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머랭이들도 뭔가 작게 좀 느낌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사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 거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귀엽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뷰예요. 완전 좋아하는. 여기에 천이 있어요, 천. 산책로가 바로 이렇게 밑에 있어가지고 여기 앉아갖고 사람 구경하고 그럼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진짜. 힐링. 여기 창에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 자연광이 팍 터지면서 얼굴이 좀 이렇게 화사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전에 살던 집이 뷰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진짜 앞 건물 뷰에다가 심지어 앞 건물이 조금 막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었어갖고 항상 좀 우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자연도 보이고 산책로도 보이고 이런 집으로 이사를 오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역시 사람은 좀 이런 뷰가 필요하다를 많이 느꼈어요.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주방? 여기서 한 번 더 찍어주고 주방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즘 진짜 너무 만족하는 로봇 청소기 하고 청소기. 저 로봇 청소기 진짜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냉장고. 이건 비스포크예요. 제가 이전 집에서 맞춰놓은 건데 우리 집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일랜드 식탁 겸 인덕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은 집입니다. 한번 쓱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제 빨래 겸 다용도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없이 못 사는 건조기. 전 여태까지 건조기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건조기 진짜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여튼 이렇게 건조기랑 그리고 뭐 빨랫감이랑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모아두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식탁 너무 귀엽죠? 이 테이블도 이제 무브먼트랩의 오블리크 테이블 제품이에요. 제가 이전에 진짜 이런 식탁이 없이 살았거든요? 자취를 하면서 식탁 말고 그냥 밥상 또는 소파 테이블에서 항상 밥을 먹었는데 내가 진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꼭 아주 널찍한 식탁을 갖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진짜 깨끗이 쓰고 싶어서 이렇게 쿠팡에서 테이블 매트 같은 것도 구매를 해서 쓰고 있어요. 너무 만족스럽고 소재도 되게 고급져가지고 들리세요? 사각사각? 소재도 되게 고급져가지고 아주아주 오래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테이블입니다. 뒤에 실버 버튼 보이시죠? 저희 집 본가에 있었는데 이사 오면서 가져왔어요. 요즘 이렇게 벤치 의자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무브먼트랩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 이 의자는 그냥 오늘의 집에서 한 6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아니 저희 집에 방이 4개가 있거든요. 지금 안방만 보셨고 거실이랑 주방 보셨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를 더 설명해야 되는데 조금 힘드네요. 사실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쉬면서 얘기 좀 할게요. 머레이드 이거 알아요? 이거 SNS에서 봤죠? 탄산수 샤인머스켓. 탄산수에 샤인머스켓 담가놓으면 겁나 맛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나? 겁나 맛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배고파가지고 좀 먹어볼게요. 샤인머스켓 과육에 탄산이 콕콕콕콕 박혀서 되게 얼얼하면서 맛있어요. 잠깐 쉬어가면서 제가 왜 이렇게 큰 집으로 이사를 왔는지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그냥 이제 처음 자취는 원룸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5룸? 투룸 이렇게 점점 옮겨 다니다가 제가 원래 쇼핑몰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 사무실 있고 그리고 집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무실 월세랑 이제 전세 이자랑
합치면은 진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막 한 달에 3,400만 원이 그냥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에는 그냥 집이랑 사무실을 합친 크기의 넓은 집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엄청 많이 이제 그때부터 알아봤거든요. 어플도 막 설치해서 직방, 다방, 뭐 피터팬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다가 서울에는 제가 원하는 크기의 집이 없는 거예요. 있었어요. 네, 있었지만 30억, 40억 전세가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울 근교로 알아보다가 경기도를 좀 알아봤어요. 경기도에 또 생각보다 되게 넓고 예쁜 집이 많기도 하고 또 저는 차가 있으니까 자차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경기도 남양주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집 살면은 참 좋을 텐데 네 너무 비싸서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진짜 아예 연고가 없어가지고 이 주변에 아는 사람, 친구, 사촌 아무도 없고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살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프네. 저는 지금 남양주인이 되었고요. 너무 행복해요. 살기 좋은 것 같아 남양주. 아니 이 집에 이제 들어와 있는 가전 가구들을 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5천만 원어치의 가전 가구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약간 플렉스에서 가구들을 좀 맞췄냐면 이전에 투룸 살 때 제가 한번 집들이 보여드렸었죠. 랜선 집들이. 근데 그때 약간 가구들을 뭐라 그래야 되지? 가성비 느낌으로 단순히 딱 눈에 띄는 그런 제품들로 맞추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너무 질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것도 돈이야. 버리는 것도 힘들고 이거 혼자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사를 간다면 좋은 가전 가구 제품들로 맞춰서 정말 퀄리티 좋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로 맞추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아직 너무 만족해요. 확실히 좀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을 집에 들여놓으니까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가구들을 진짜 무브먼트랩 제품들로 많이 맞췄는데 무브먼트랩 제품들이 진짜 퀄리티도 좋고 사실 가격대도 제 기준에선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브먼트랩에 유료 멤버십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연회비가 있는데 연회비가 1년에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가입을 했어요. 왜 가입을 했냐면 이제 12만 원을 주고 가입을 하면은 무브먼트랩 안에 있는 전 가구들이 전부 다 20% 할인이 되는 거예요. 소품들은 15% 할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것저것 살 건데 가구들도 이제 뭐 몇백만 원 하고 그러는데 12만 원 주고 20% 할인 받는 거 너무나 합리적인 거 아닐까? 해가지고 저는 가입을 해서 뭐 여기 보이는 이 동그란 거랑 이 테이블이랑 그리고 저기 집 안에 소파랑 그리고 의자, 벤치, 테이블이랑 조명이랑 이것저것 구입을 했고 전부 다 20% 할인을 받았고요. 요거 지금 하얀색 소파 있죠? 원래 가격이 요거 두 개 이제 700만 원대인데 그 멤버십 가입해서 이제 20% 할인 받아서 구매하면은 700만 원대가 이제 570만 원대로 가격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무브먼트랩 제품들이 좀 뿜뿜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그 클럽 무브먼트 그 멤버십 가입하는 거를 진짜 추천드릴게요. 제가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가구들을 진짜 20% 할인 받아서 저렴하게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머랭이들한테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무조건 가입해라. 12만 원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그거 맞아. 그때 보여드렸던 펫소파 기억나세요? 네, 그것도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20% 할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딱 이 캣타워 밑에다가 하나 두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방들을 보여드릴 건데 머리기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화장품방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는 또 스튜디오가 따로 있었어요. 민카롱 스튜디오 예전에 보셨죠? 거기에 있던 화장품들을 소화가 가능한 집을 찾아서 제가 이 집에 온 거거든요. 저쪽 방에다가 이제 다 몰아놨거든요. 가볼까요? 두둥. 잘 안 보이네. 불을 켜봐야겠어요. 네, 어서오세요. 올리브영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케아 장으로 전부 맞췄어요. 맞췄고 화장품이 여기랑 또 팬트리랑 엄청 꽉꽉 차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제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저의 화장품 방이자 소중한 옷들을 좀 모셔놓는 소중한 제품들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남자친구 옷도 좀 많이 섞여있어요. 깔끔하죠?
이런 무채색 오버핏 옷들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소중한 것들을 모셔놓은 방이에요. 이렇게 화장품이 잔뜩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따로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몰아놨습니다. 이제 다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머 너 뭐니? 예. 구조가 재밌어요. 여기가 진짜 제가 자주 이렇게 용모를 단정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곳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복도가 진짜 일반 가정집에서 좀 찾기 힘든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 집 보러 왔을 때 딱 여기 보고 너무 예쁘다! 이 집이다! 싶어서 여기로 왔거든요. 여기가 또 런웨이도 가능해요. 보여드릴게요. 다다다다다다 노래 따라와. 저 자주 이러고 놀아요, 혼자. 네. 자꾸 얘가 따라다녀. 아이고, 무섭다. 제가 여기 복도에서 좀 잤었어요, 며칠. 그 피부과 부작용 나왔을 때 있죠? 여기 복도에서 잤어요, 그때. 여기 해가 안 들어가지고. 런웨이 한다. 런웨이 한다. 안녕하세요, 코코씨. 패션 매거진에서 나왔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 하신다고요? 오케이. 자,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팬트리 공간인데 여기도 다 수납함이거든요? 지저분하지만 또 화장품이랑 이것저것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을 다 하고 있고 너무 더럽네요.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이쪽은 이제 또 화장실. 저 진짜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서 자취하는 게 또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손님용 화장실? 여긴 욕조는 없고 이렇게 화장실만 있고. 야 왜 자꾸 따라다녀. 발에 걸리잖아. 가이드 해줄 거야? 세 번째 방은 창고예요. 저희 이제 민카롱 원래 스튜디오를 여기다가 만들려고 했어요. 여기다가 막 배경지 크로마 달고 하려고 했는데 또 요즘 크로마를 많이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방치를 하고 있고 원래 쓰던 화장대 그리고 이제 일할 때 쓰는 컴퓨터 촬영 장비랑 이것저것 이렇게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방은 잘 안 들어와요. 이 방은 진짜 촬영할 때만 이제 카메라나 뭐 삼각대 이런 거 가지러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여기가 진짜 뷰가 좋은데 너무 아까워요. 약간 방치하는 게. 이거 다 열면은 진짜 좋기는 한데 여튼 이런 숲과 이런 천 뷰가 있습니다. 나가볼까요? 코크씨 인사해. 코크는 이 방에 거의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 들어왔네? 아이고. 나가자. 이제 마지막 게스트룸. 네 번째 방이고요. 이게 복도에 불을 끄면은 이 방이 사실 너무 무서워서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왠지 막. 뭔지 아시죠? 좀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너무 예쁜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좀 심플하죠? 이 카페트도 이제 데이드리머 제품인데 배송이 좀 늦게 와가지고 집들이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됐어요. 이 카페 때문에. 엄청 큰 사이즈로 했는데 원래 제가 이거를 저기 침대 안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침대가.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부탁했는데 둘 다 못 들어갔고 그냥 이렇게 꽉 차게 쓰고 있습니다. 큰맘 먹고 구매한 호텔식 침대. 요즘 이렇게 템바보드가 유행해가지고 템바보드를 구매를 했고 요거 있죠? 옆에 협탁 요거를 원래 한쪽만 살려고 했고 저도 안방에는 한쪽만 놨는데 이 양쪽에다가 진짜 호텔처럼 두고 싶은 로망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양쪽에 뒀습니다. 예쁘죠? 어머 또 온다. 제가 이 방에는 꼬끄를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혹시 게스트세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걸어? 다시 걸어봐, 코코야. 친구들 놀러 오면은 이 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루 재울 예정이고요. 또 여기가 남양주다 보니까 차가 없는 분이 놀러 오면은 집에 돌아가기 힘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푹 쉬는 곳에서 재우려고 게스트룸을 만들어놨고 이 방은 뷰가 제일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가 보여줄 거야? 이 방은 뷰가 진짜 제일 좋은 방이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여기서 누워서 딱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누워가지고 저 풀을 딱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갖고 이 방을 게스트룸으로 뒀습니다. 힐링이다, 힐링. 이제 또 여기 뒤에 숲이 단풍이 지고 있어가지고 예쁘네요. 우리 머랭이들 놀러오면 이 방에서 진짜 재워주고 싶다. 놀러오세요, 머랭이들. 여기도 약간 좀 힐링되는 도로 뷰. 이제 게스트룸을 끝으로 룸투어 소개 영상이 끝났습니다. 꼬끄를 데리고 좀 나가볼까요? 오, 여기 거울 있다. 안녕. 아직 마무리는 아니고 오늘 또 룩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이거 거울 안에는 이렇게 장이 있어가지고 옷을 보관할 수 있고 일단 꼬끄를 데리고 나가볼게요. 또 게스트룸인데 고양이 털이 날리면 안 되니까 나가자. 가자 가자. 앞장서. 어, 잠 옷 샀어요. 쿠팡에서. 민카롱 뉴 하우스 집 소개가 다 끝났는데 우리 머랭이들 랜선 집들이 어떠셨나요? 아, 사실 제가 이렇게 큰 집에서 50평대에서 이게 53평이거든요? 또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될 거라는 건 생각은 못했는데 또 저는 집에서 촬영도 하고 또 꼬끄도 어디 갔어? 어, 없어졌네? 꼬끄도 이렇게 같이 살고 또 남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뭔가 이 집을 카메라에 예쁘게 찍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집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또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요 집에서 이제 우리 머랭이들 보여드리는 영상 촬영도 자주 하고 쉬는 날에도 맨날 집에 있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룸투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가구들 있죠? 또 더보기 내용에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제품명이랑 이런 거 정확하게 적어드릴 테니까 뽐뿌가 왔다, 저 가구 나도 사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더보기 내용 확인해서 우리 머랭이들도 따라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룸투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집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이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 너도 인사해. 안녕.